예, 이번 시간에는 자바에서 이 변수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변수라는 것은 앞에 있는 변은 변할 변자입니다. 그래서 변할 수 있는 값이란 뜻이에요. 이것은 수학이 아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수는 숫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즉, 변할 수 있는 데이터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영어로는 variable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변수는 숫자나 문자와 같은 데이터를 이 담는 컨테이너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뭐 정확하게는 담는다기보다는 이 가리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 뭐 담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더 편할 거예요. 그래서 이 변수에 담겨 있는 어떤 값은 다른 데이터로 바꿀 수 있다라는 특징이 이 변수의 중요한 특징이고, 이것은 마치 이 사람이 사용하는 자연어에서 대명사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그, 그녀, 그것, 이것이 가리키는 것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가 않죠. 예, 맥락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이것들이 가리키는 대상은 달라진다라는 거, 바로 이 변수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변수를 만들고 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선언과 활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예제를 한번 살펴보죠. 자, 제가 에디터를 열었고요. 이거 이클립스입니다. 제가 수업을 리뉴얼하는 와중에 있기 때문에 종종 이렇게 디자인이 달라져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저는 자바 tutorials.variables라는 패키지를 만들었고요. 거기에 yvariable.java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파일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서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yvariable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것은 integer demo라고 하는 저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이 클래스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우선 여기에 보시면, 자, int a라고 되어 있는 이것 보이시죠? 바로 이것이 변수를 만드는 구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크게 두 가지의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 여기 int라고 되어 있는 것은 데이터의 형식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a라고 되어 있는 것은 변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int라는 것은 뭐 integer의 줄임말인데, 자, integer가 무엇인가는 지금 단계에서는 이 예제에서는 숫자라고 생각해 주세요. 숫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할 숫자 형식의 데이터 타입입니다. 자, 그리고 a는 그냥 변수의 이름이에요. a가 아니라 b, c, d 아무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여기 있는 a라는 변수를 우리가 만들었고 이 앞에 있는 int라는 것은 이 변수 안에 담길 수 있는 값은 숫자입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한 겁니다. 명시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a라고 하는 변수에 숫자가 아닌 다른 형식의 데이터 타입이 들어가면 자바는 아예 실행조차 되지 않습니다. 컴파일도 되지 않아요. 왜냐? 뭐, 그것은 이 a라고 하는 변수에 담길 수 있는 값을 여러분이 강제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int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 변수를 선언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변수를 만드는 구문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이것이 변수를 만드는 구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줄로 가볼까요? 자, a는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딱 봐도 뭔지 알겠죠? a라고 하는 변수에 1이라는 값을 대입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a라는 변수는 1이라는 값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a 더하기 1을 하게 되면 그걸과는 얘가 1이기 때문에 1 더하기 2에서 2가 출력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슬래시 슬래시 2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주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코드상의 도움말을 작성하거나 뭐 이럴 때 이렇게 주석을 작성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컴파일러는 얘를 무시합니다.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a는 2라고 하는 값을 재활당을 했죠. 그럼 이제부터 a는 2이기 때문에 이것은 2 더하기 1이 되면서 3이 출력되게 됩니다. 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변수를 선언할 때는 보시는 것처럼 a 변수의 이름, 앞에 있는 int 이것은 변수의 데이터 형식이라서 여기 있는 변수에 어떠한 데이터 형식이 들어갈 수 있는가를 여러분이 강제하고 있는 겁니다. 자, 데이터를 강제한다, 데이터 타입을 강제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곧 살펴볼 거고요. 일단은 변수를 선언하고 변수의 값을 활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숫자를 사실은 정수와 실수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바로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